대체 거기서 뭐 하세요입니다. 자, 4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예 영상 만나보시죠. 터널 안 블박차 잘 가고 있는데 이때 오른쪽 저 사람이 여성이 저벅저벅걸. 자, 그런데 뭔가를 끌고 갑니다. 봤더니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로 세상에 저 터널 안을 저렇게 저벅저벅 걸어가요.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? 네, 그렇습니다. 제보자께서 지난 6일에 오후 6시 한 42분쯤에 올림픽대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가는 지하 터널 갓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하나 세워져 있었대요. 그래서 사고 났나? 뭐 고장 났나? 이러고 있었는데 그 터널 안도 꽤 막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지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오른쪽을 보니까 한 여성이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저렇게 그렇게 잘 가진 않잖아요, 터널 안에. 네,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갓길에 세워져 있었던 승용차의 주인인지 도대체 왜 저렇게 유모차를 끌고 터널로 걸어가는지는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누군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. 저도 궁금하네요. 저기 터널 안에 공기도 안 좋은데. 예, 알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4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